말하시더라. 나한테 단점만 생겨서 말하시는 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뭐가 나왔었지? Uncertainty.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Certainty. Certainty가 되겠죠.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Uncertainty. 이거랑 확이란 같이 매치시켜야 합니다. A more powerful example of the law of uncertainty in innovation comes from science. 과학에서 옵니다. 뭐가? 주어가? 주어 뭐지 얘들아? 혁신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하는 역할의 가장 아니고 더 강력한 한 가지 예시는 바로 과학에서 옵니다. 즉 과학에서 불확실성을 통한 혁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The British said of the scientific tradition, after all, is the its continual scrutiny and skepticism. 결국에 가장 큰 재산 뭐가 가지고 있는? 과학 전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나 자산은 바로 뭐야? 그 과학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자기 반성. 원래 스크루티니티는 면밀하게 조사 검사하는 거야. 근데 자기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 검사하는 거니까 뭐 하는 뜻이야? 반성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자기 반성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 스케피시즘. 스케피시즘. 회의 주의. 뭐 하는 거지? 어떤 게 회의 주의인가요? 비관적인. 항상 의심해. 확신하지 않아. 주로 안 될 거야 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어. 그럼 비관주의적인 태도. 늘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검사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 의심해. 이것이 바로 과학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Accepting uncertainty, at least at the level of a scientific community. 최소한, 하이픈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최소한 과학계 공동체 수준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동산의 주어를 찾았지, 얘들아? 동명사 부가 주어였네? 그럼 뭘 쓸까? 3인칭 단수로.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The defining feature of science.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특징입니다. 자기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늘 항상 자기 자신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과학계 전체가 끊임없이 뭐에 불확실성의 틀을 가지면서 지속 발전해 간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과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특징입니다. 잊지 않아 듣기. 이것은 단점이나 결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단점인 건 아닙니다. Two giants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Karl Popper and Thomas Kuhn, both emphasized this point in different ways. 두 명의 과학계 거장이 있죠. 누구냐면 Karl Popper라는 사람과 Thomas Kuhn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명이 다 똑같이 emphasized 뭐였어? 강조했어. 뭘 강조했어? 바로 이 점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점이란 어떤 점? 윗문장. 윗문장? 윗문장이 뭐죠? 결함이 아니다. 그렇죠. 뭐가 결함이 아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결함이 아니다. 라는 그 점을 이 두 과학계 거장이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emphasize 강조했습니다. 일단 먼저 퍼포시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쌤 뭐라고 했냐면요, intellectual honesty means trying to refute rather than prove a theory about the world. 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얘들아? 지적인 정직함이라는 것은 의미한다, 뜻한다, 무엇을 의미하고 뜻한다? Refute 무슨 뜻이야? 논박하고 반박하다. Rather than 무슨 뜻? 보물하기보다. A rather than B 나오면 A가 더 강조되고 있는 거지. B라기보다는 A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브는 뭐였어? 증명. 그렇죠.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지. 옳다라고 입증하고 증명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틀렸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박하고 반박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그 이론이 맞아 라고 입증하기보다는 그 이론에 대해서 논박하거나 반박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다? 지적인 정직함이다 라고 퍼포씨가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번엔 쿤씨죠. 쿤씨가 뭐라고 하셨냐면 Science lives forward when contradictions pile up and lead to giving up a dominant theory. 자, 과학이란 lives forward, 앞으로 훌쩍 도약하는 거니까 비약해서 발전한다. 엄청 발전한다. 언제? 모순이 막 쌓여. 그리고 그런 쌓여있는 모순이 결국 지배적인 이론, 그 한 시대나 어떤 학파 같은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이론을 뭐하게 하는 거? 포기하게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때, 그럴 때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배적인 이론 한 가지가 있으면 이론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게 도전이 결국 성공해서 지배적인 이론 하나가 결국 아니라고 물러나게 될 때, 그럴 때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네 주류 이런 각각의 견해에서 acceptanc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은 수긍하는 것은 proceeds new ideas and new discoveries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발견들을 proceed 뭐한다? 앞선다, 선행한다. 그 말은 뭐야? 이렇게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지, 이게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견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쇼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The new ideas and new discoveries 다음에 blank acceptance of uncertainty 하고 쓰려면 동사를 바꾸면 되겠지. 선행하는 게 아니라 뒤따르는 거니까 뭘로 바꿔요? Follow로 바꿨으면 되는 거죠. The 아니고 new ideas and discoveries 맞지? 안 틀렸지? 다음에 follow 다음에 the acceptanc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저거 복수니까 follow로 쓰면은 s 쓸 필요가 없게 되겠지?
science would soon end. 네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죠. 이 네이처지의 편집장이 한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니? If부터 end까지 라고 글을 쓴 거지. 다시 이 상태에서 if 조건절이 어디에서 끝나나요? 여기에서 끝나죠. 동사가 didn't progress. 과거 시의 동사, 주절은 동사가 would end. 무슨 문자? 두 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는 가정법 문자입니다. 가정법. 만약 과학이 진전하거나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두운 곳에서 나는 잘 보이지 않는 골목길과 잘못된 오솔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 이론 저 이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두운 구석에서 발전하거나 진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과학은 곧 뭐할 것이다? 끝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랬어 아니랬어? 그렇지 않았잖아.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를 추구하면서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진전 발전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은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죠. 라고 글을 썼습니다. 빠진 분 없죠? 아, that's why. That's why 또 나왔어. 한 단어로 뭐라 맞는걸? So. 그래서 it is the responsibility of scientific journals and then scientific writers to be blank. 자, 그래서 책임이야. 바로 누구의 책임이야? 과학 언론계, 즉 과학 관행지 있지? 아까 그 네이처를 대표로 하네. 그런 과학 잡지와 어떤 과학적인 글을 쓴 그런 작가들의 책임이야. 뭐 하는 게 책임일까? 이런 사람들의. 1번 absolute. 무슨 뜻이지? absolute. 완전한. 절대적. 다음에 2번 distrustful. 믿을 수 없는. 의심하는. 반대말은 뭘까? 믿는, 신뢰하는. 그렇지, 앞에 뒤에 세워리면 되겠죠. 다음에 emotional. 감정적인. 다음에 reli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오늘 주식이 잘 쓰는 것 같아. 목적어 지금 세 가지가 컴마 and 병렬구
위주로 연결되고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화학 정신의 중심부에서 이런 개방성,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코 실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을 어떻게 본다? 잠깐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왜? 계속 의심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항상 뭐한다? 비판적인 의견이나 태도를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네. 11번에 그런으로 강행물의 역할이란 땡땡 것이다. 이것은 노트도 모르고 못 쓰는데요. 문제! 2번 문제다! 요거! 일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지! 간행물의 역할을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하는 이란 단어가 또 뭐가 있지? 다우트는 명사고요. 형용사를 바꿔주세요. 다우트는 또 사우스 피 suspicious 의심하네. 혹시 단어가 달라진다면 여기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됐어? 그럼 제목으로 가서 점수를 한번 보여줄까? 1번 과학적 발견,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의 책임이나 의무. 이런 거 있었어? 아니야? 2번 Why scientific journal writers print interviews? 왜 과학 간행물의 작가들은 인터뷰를 출력하는가? 출판하는가? 다음은 호기심! 과학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엔진, 원동력. 다음에 3번 불확실성. 뭐로서의 불확실성? 과학적 진화나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불확실성. 다음에 5번 Studying science through recent scientific journals. 최근에 있었던 과학적 저널 관행물들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하는 거. 몇 번? 4번. 됐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지, 얘들아? 하나 더 할 수 있어. 이거 밑에 이거 해야지. 아, 밑에? 아, 그렇구나. 밑에 아닌지? 넘어갈까? 그거 몰랐죠? A는 뭘 써야 되더라? 응? 왜? 뭐 때문에? 응용성 그렇죠. Accepting uncertainty 얘가 주어였죠? 그러니까 is. 그럼 B는 뭐였어 얘들아? Welcoming. 네. mean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사구의 동결구조 상황이라고 그랬었죠? 다음에 2번은 An idea that attempts to explain something but has not yet been tested or proved it to be correct. 아이디어인데요.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시도해. 하지만 아직 뭐하지 않았어? 테스트되거나 아니면 옳다라고 입증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가설. 가설. Hypothesis. 이렇게 부르잖아. 스펠링을 모른다. 이거 H-Y-P-O-T 재밌어요. 네. Hypothesis. 제가 아까 전에 저거 틀려서 구두 보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Hypothesis. 가설. 다음에 2번이죠. To happen or exist before another person or a 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보다 먼저 일어나거나 존재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지? 필요시합니다. 아, precede. 그렇죠. To precede, 선행하다. 이 포인트는 아까 뭐였다고 얘들아?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그렇죠. 과학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거. 근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열정은 뭐라고? 과학의 불확.
불확실성을 인정하다가 그때 왜 잘한다? 불확실성을 인정. 오. 멋있다. 문장으로 쓰는 건 없지? 네. 열차 내외니까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부활 잘 못하지. 근데 내외니까 그 즈음이면 될 것 같아. 아니 인정이랑 써도 그냥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뭐 가를 때 인정 받았으면 기분 안 해. 뭐라고? 아닌데요. 하나만 하면 안 돼? 어, 그건 그 뭐라고? 수업은 내가 했거든요? 아니 이자들이? 네, 선생님 너무 힘드시다. 아, 선생님 진짜 너무 힘드시다. 그건 인정? 선생님 어깨가 지금 빠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뭐였지? 인도요. 아, 인도. 너 이거 하지 않았었니? 아니니? 그랬어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저희 그냥 대리 테스트 보고요. 뭐 하겠어요? 해석 테스트. 해석과 분석 테스트를 보겠죠?